거짓말! 안녕하세요, 교수님입니다. 자꾸 쇼핑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상징잼과 충동구매.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주제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얘기해봐요. 첫 번째, 정말 필요한지 두번 생각한 다음에 구매하기. 나름 미니멀리스트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 제가 패션 유튜브를 하면서 하울하고 충동구매까지 정말 심각한 지경인데요. 통장은 점점 바닥이 나고 그러면서 만족감을 얻었나 생각하면 사실 조금 만족감은 얻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구독자가 하지만 유튜버가 아닌 저의 모습을 돌아보자면 한 달간 지출이 너무 많아서 출혈이 좀 있죠. 그렇다면 저의 삶이 그만큼 럭셔리해지고 충전이 될까? 어떤 건 예스, 하지만 대부분은 노. 아무것도 안 사고 지낼 순 없지만 정말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게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우리가 뭔가 사고 싶을 땐 필요해서거나 아니면 아름다워서, 이 두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해서라면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시원한 옷을 사러 갔다. 어떤 물건을 봤어요. 마음에 들어. 대보니까 잘 어울려. 그럼 일단 관문 통과죠.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이 옷은 하이웨이스트 아니면 배를 드러내고 싶지 않는 대부분 여성들이 입기 힘든 옷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매 당시 있었던 조명과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왜 홀렸지? 집에 있는 옷과 매치하니까 하나도 안 어울리는, 우리가 쉽게 가는 SPE 브랜드에는 이런 옷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려는 옷과 매치가 잘 되는 옷을 입고 쇼핑을 가면 편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거와 실제로 봤을 때는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두 번째, 내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너무 사고 싶은 게 있어요. 마치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 디저트도 먹고 싶고 살찌는 거 알면서도 치킨을 먹고 싶은 그런 욕구인데요. 아름다운 걸 사고 싶을 때가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다 쓸까요? 하지만 기분이 좋아지죠? 진짜 엽서 보낼까요? 하지만 나한테 위안이 되는, 필요는 없지만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엽서로 쓰기 위해서, 아니면 실용도로 샀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특히 아름다운 거는 부피가 큰 건 많이 후회하게 돼서 되도록이면 가격이 낮고 부피가 작은 걸 사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팁이 나오는데, 나의 분수에 맞는 소비를 하자. 우리는 분수라는 거에 굉장히 발끈해요. 사실은 나한테 맞는 소비를 하는 게 정말 건강한 소비겠죠. 아까 말씀드린 엽서도 1,000원 미만의 제품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쓸모 없어도 나의 기분을 달래주는 물건을 샀는데요. 저도 하울하면서 엄청난 명품 하울 뜯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꾹꾹 누르는 이유가 저의 분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저도 유튜브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물건을 사고 비싼 호텔 가서 영상 찍었기 때문에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걸 구매하고 싶은데 그게 고가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저의 추천 방법은 정말 필요한 제품을 아름다운 거로 구매하면 됩니다. 실용적이면서 아름다운 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가격도 높고 정말 마음에 드는 걸 고를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생각을 해서 실용적이면서 아름다운 제품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그래요. 굽이 높지 않고 또 신고 벗기 편하면서 워커라 실용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름다워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근데 이런 저의 욕망을 채워주는 제품인가? 세 번째, 살까 말까 망설이게 될 땐 일단 사지 마라. 어머, 이건 사야 해. 이 물건 지금 아니면 못 살 거야. 한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서두르세요. 이런 거 다 거짓말! 여러분,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망설였다가 지금까지 살 걸 하는 제품 몇 개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는 스페인에 있을 때 예쁜 시계랑 신발 좀 더 사올 걸. 하지만 생각해보자면 여기서 정말 못 사나? 지금이라도 꼭 사야 되면 살 수 있는 루트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 인생을 통틀어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뼈저리게 후회하진 않아요. 물건은 마음에 그렇게 큰 상처와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살까 말까 망설일 땐 마라. 여러분, 근데 집에 와서 꿈에도 나타나고 계속 그 물건이 생각날 때 있죠? 그럴 땐 너무 참지 말고 구매하셔도 돼요. 그런 제품을 알기 위해서 집에 오는 거니까요. 다섯 번째, 돈 쓰는 방식도 나를 보여준다. 물건 너머의 욕망의 원천을 찾아보자.
나의 첫인상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자리나 모임 있으시죠? 동창이나 부부 모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모임 자리가 있어서 쇼핑할 때 있죠. 만약에 동창회가 있다. 그래서 명품백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은 성공한 모습이 아닌가? 이거 약간 자기계발서 얘기 같기도 하지만 물건 너머의 욕망을 알수 있어요. 나의 생활에 불만이 있는 것 아닌가? 그 불만이 작은 거라면 명품백 하나로 해결되겠지만 만약에 크다면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충동 구매를 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방송 매체, 성별, 사회, 직업, 남들의 시선에 의해서 생긴 나의 정체성과 진짜 내가 바라는 것은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알면 시간과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카드 값을 다 해결하진 못하더라도 이 사실만 알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외부적 소리보다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거 어떠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동 구매하지 않는 확실한 팁. 여러분이 결정하기 전까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충동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생각 말고 진짜로요.